네, 안녕하세요. 암흑마녀 뉴메타 기가 막힌 암흑마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호그 암흑마녀 뉴엔젤 인생덱 1탄은 이거고요. 2탄은 골렘덱입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데요. 2덱 그리고 바로 2덱 개사기. 하지만 오늘은 1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벌룬을 못 쓰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보긴 써볼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광부 암흑마녀요? 그건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암흑마녀가 거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한테 어그로가 끌리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어우야, 잠깐만. 지금도 그냥 뛰어도 됐었네? 내가 암흑마녀를 너무 못 믿었다. 지금도 그냥 뛰었으면 됐네. 오, 암흑마녀 진짜 좋은데? 방금도 지금 그냥 내가 암흑마녀 믿고 냅다 뛰었으면 됐어. 근데 못 믿어가지고 잠깐 머뭇한 거거든요. 인페르노 타이밍 그냥 넘기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암흑마녀가 그 박쥐들이 몸빵하면서 인페르노 타워 못 때리게 했죠? 괜찮은데? 진짜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쓸 수 있는 호그라이드 암흑마녀 콤보. 자, 이거 인페르노 타워 박쥐한테 맡기고. 아, 요거는 조금 아깝다. 요거 좀 아깝네요. 자,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 박쥐가 뿅뿅뿅뿅 때리면서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지금 보이죠? 상대 당황한 거 보이지? 조금 연구하면 호그덱에도 좋을 거, 그러니까 호그보다는 벌룬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호그도 요 정도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벌룬이면은 뭐 거의 뭐 날라다닐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화이어볼. 와우. 상대가 화이어볼 잘 썼다, 이거.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박쥐 겁나 쌤. 그러게. 야, 이거 데미지 몇이냐, 여기는? 229. 내가 그랜드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요즘 클래시 로얄에 밑에 것만 해가지고 그냥 파이어 그냥 예의상 씁시다. 예의상.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밑에 그 아레나만 해가지고 요즘 그 위에를 잘 몰라요. 예인상 그냥 왼쪽 들어갔어요.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럼 이거 그냥 땡기고 여기로 가자. 암흑마녀가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은 클래시 로얄이 너무 지루해. 맨날 그랜드 도전하고 지루하고 막 맨날 그 레벨 올려야 돼. 그래서 너무 지루했는데. 아, 볼러네. 조졌다. 이거 볼러 덱이네요. 아, 별로 안 좋은데. 볼러 덱이네. 그랬는데 이거 암흑마녀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재밌어졌어요. 암흑마녀는 좀 뭔가 모으고 싶더라고. 감전. 아, 뭐야. 미안하다. 박쥐 무덤 막아! 너 막을 수 있니? 아, 박쥐로 무덤 못 막아요. 네. 별로 막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은 박쥐로는, 그러니까 암흑마녀로는 무덤은 못 막는다라는 게 밝혀졌죠. 씨. 겁나 아프네, 씨. 이거 한 대 맞읍시다, 한 대. 맞아야 돼. 상대 볼러 무덤 덱이라 카운터 덱이라서 이 판은 거의 졌다 싶은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합시다.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포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포기하면은 이거 날라가면 안 돼. 됐고. 오케이. 이번에 이제 날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아, 94.
오, 박쥐들이 나쁘지 않아. 이거 데미지 몇이지? 95. 오케이, 좋아. 던지자. 이거 웬만해서는 잘 안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예스. 자, 좋았다. 저 볼로들 이제 오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볼로들 오겠다는 얘기고. 자, 볼로 빠졌으니까 나는 여기다 이제 상대는 이제 무덤으로 막 조지겠다, 뭐 이런 얘긴데. 아, 토네이도 있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잠깐만요. 아무만이 한 뛰어나. 넣고 토네이도. 몰라, 아파. 아, 무덤 겁나 아파. 무덤.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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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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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최대한 때려. 감정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아, 이거 한번 더 못 때리나? 이거는 미리 악마에 써야겠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이거는 무덤을 막아야 된다. 무덤을, 무덤을 막아야 한다. 무덤 독을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거 강 나왔어,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야야야야야. 자, 감전 찍! 한 번 빵! 그렇지! 한 번만 더! 오케이! 이겼어! 자, 이거 파이어 끝! 카운터 이겨버리기! 좋았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운터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 물론 포그 입장에서 볼러가 매우 짜증나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길 수는 있어. 어떻게 하다 보면. 자, 일단은 데미지 많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이건 암흑마녀. 암흑마녀, 암흑마녀 얼어버려. 좋아 좋아, 암흑마녀 몸빵. 그래, 좋아 좋아. 박쥐 나와. 오, 그래. 오호호호. 신기하구만.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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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내가 구라 아니라 그 신캐라서 내가 막 와 이거 개좋아요 이러는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쓸모가 있어요. 이게 신캐 파리 하는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통 막 신캐 나오면 아 이거 좋네요 막 일부러 막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드래프트를 써보고 느꼈어. 어? 이거 진짜 좋은데? 기사보다 좋은 탱커인데? 그러니까 1엘릭서 더 주긴 하는데 이거 라바도 막을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암흑마녀면은 라바도 막을 수 있어. 이거 뒤쪽부터 소환해서 박쥐 모아놓자. 이 박쥐가 은근히 세요. 드래프트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았겠지만 드래프트에서 이 박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라바를 잡았을 거야. 자, 이거 뒤쪽에 호그라. 아, 이거 암흑마녀가 몸박을 하네.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별로 안 좋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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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바폭. 아, 광고 들어왔었구나. 아, 이거 터질 거 아니었는데 좀 아쉽네. 괜찮아 괜찮아. 1대1이야 1대1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비슷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원래 라바가, 그러니까 호그가 라바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덱을 쓰면 괜찮을 수가 있다. 조져 그냥 뚜껑패. 좋았어. 야, 근데 이게 문제다. 이제부터 문제다. 이제부터 문제다. 자, 일단은 땡긴다. 뒤로. 어, 어, 암흑마녀, 암흑마녀. 야, 야, 이게 막힌다고? 기가 막히죠?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빨리 쓰, 빨리 써야겠다. 네이도 빼빼빼빼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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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이거 아무만 써야겠다. 아, 베이비드로 맞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뒤에서 밀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자, 감전. 좋았어. 쓰지 마요. 마녀 쓰지. 걔는 죽어도 박쥐 안 나와요. 의미 없어요. 암흑마녀 4엘릭서잖아. 그리고 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호그에다가 암흑마녀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물론 제 생각이에요. 예, 네, 제 생각이라서 뭐 이게 뭐 100% 맞다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아, 잠깐만, 제발 한 대 때려줘. 한 대! 아! 어.
일단 암흑마녀는 안 놓겠습니다. 일단 안 놓고 한번 가보죠. 저 통나무 감자찍. 아 이거 뺐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머스켓 뒤에 놓으면 또 호그라이가 찔러오면 또 토네이도 안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뭐야? 아씨 굉장히 이상하게 막았다잉. 별로 막 되게 이상하게 했거든요 방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 통나무까지. 자 요거 8만에 상관없고. 지금 이게 아까 토네이도로 그 타워를 못 깨놔가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가. 고블린 갱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막아주죠. 이거 뭘로 막는 거 보자. 타워는 없어. 아 있구나. 임패가 있네. 임패가 있네요. 좋았다. 천천히 가봅시다. 1분 타임. 자 이거 일단 토네이도.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애매하다. 근데 확실한 거는 상대 그게 쌓이네. 상대 프리세스가 쌓인다. 이 점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나이스. 좋았다 방금. 방금 좋았다. 간다. 자 간다. 오 야야 파이어볼. 오 예 게이드 끝내자. 박쥐 빵빵. 봤지? 자 이때는 이제 제가 그 생방송을 보신 사람 알겠지만 부모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좀 했는데 야 일단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게요 임페르노 타워가 있으면 호그라이더로 찔러준 다음에 계속해서 엘릭서를 이득을 봐요. 1엘릭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암흑마녀가 굉장히 또 몸빵이 좋기 때문에 석궁을 이제 기사로 막는 것처럼 막아줄 수가 또 있어요. 자 엘릭서 여기서 이득을 1 엘릭서 계속 보죠. 계속 엘릭서 이득을 보면서 게임을 한다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암흑마녀 바로 찌르고 바로 호그라이더까지. 자 일단은 자 통나무 맞았고 자 여기서 상대가 인페르노까지 하면서 제가 또 엘릭서 이득 또 보죠. 오케이. 이거 인페르노 안 깔았으면 그냥 파이어볼 날렸을 텐데. 자 여기서 L점. 자 이러면 2 엘릭서 정도가 제가 앞서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1.5 정도 지금 이기고 있네요. 네. 저는 여기서 이 엘릭서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꺼내주고요. 계속 임페르노 타워로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 암흑마녀 몸빵.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환하고 호그라이더로 좀 쳐주면 되기 때문에 자 박쥐 들어가면서 왼쪽 프리딜 나왔죠. 왼쪽에 머스크평 프리딜 개꿀이었고. 자 이게 박쥐가 들어가면서 좀 더 데미지를 와우 줍니다. 굉장히 좋죠? 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들어가면 되죠. 상대 따봉 저도 따봉. 암흑마녀를 이제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저분은. 노바 클랜인데 뭐 어쨌든 자 암흑마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클래시 로얄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아 여기서 조금 아깝죠. 상대 예측을 했어요. 이거 예측 파이어볼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박쥐 살아나오면서 상대를 이렇게 때려주고요. 특히 이 암흑마녀가 상대 베이비 드래곤하고 메가 미니언 들어왔을 때 박쥐로 터지면서 또 시간을 벌어줘서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는 머스크병까지 한번 사이클 돌리고 입이 부시고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해골에다가 이제 호그라이더 띄워야죠. 자 호그라이더 감전. 자 박쥐 다시 나오고 머스크병
좋습니다. 다시 사이클 돌리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계속 왼쪽에서 안 낸 이유가 중간에 뭐가 있으면 자꾸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파이어볼 빠졌으니까 여기 호그라이드 찔러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벽하기 들어가면서 여기서 감전 찍! 오케이, 한번 딱 파이어볼 끝. 굉장히 좋죠? 순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네, 석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아주고. 자, 파이어볼. 야, 이거 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이거 홀에 됐었네? 농락도 아니고, 그죠? 자, 파이어볼. 그냥 날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 11승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 거 치고 11승이면 굉장히 좋은 덱이다. 그리고 12승이 아니더라도 호그라이더로 또 볼로도 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카운터 덱을 깨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죠. 엔젤의 뉴 엔젤 덱, 암흑마녀 덱.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자, 도끼맨, 엘릭서 전개소, 폭탄 타워, 치유 마법 좋고요. 레전탑 영웅 7개. 오케이. 인페르노 드래곤 오케이. 아, 암흑마녀 진짜 안 나온다. 라바 나왔고 일범 나왔고 인페르노 드래곤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덱 소개 굉장히 꿀덱이라고 해서 제가 강추하는 덱이에요. 뉴 호그 덱인데 엔젤 덱입니다. 여러분들 꿀 빠세요. 따봉.